자, 오전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단 뭐 오늘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연속적으로 신고가권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은 조금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 이후에 빠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현재 0.54% 상승 중이고 코스피는 0.22% 하락 중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850억 팔아주고 있고요. 기관은 760억 사주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416억. 선물은 3천 한 300계약 정도 매수하다가 매수폭을 좀 줄이면서 시장은 상승폭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70계약 매수 중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시아권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인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대만은요 추세를 돌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부근까지만 해도 대만과 비슷한 코스피가 모습을 보여줬다면 대만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오히려 밑으로 처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조정을 다시 받고 있으니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선물이 장 초반에 크게 흔들리니까 같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특징주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확연하게 나뉩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2차전지 소재단이 저번 주 중반 이후로 다시 상승 추세로 완전 전환 이후에 오늘 에코프로 BM이 9.6% 상승 중이고요. 천보도 8%대로 초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LNF도 4%대 상승. 엔터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하이브 2%대 하락, JYP는 추가 상승해서 1.7% 상승. 아프리카 TV가 5.6%로 실적 양호하게 나온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맥스터와 같은 메타버스가 또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게임주 안에서도 위메이드 3%대 상승. 오늘은 넷마블, 크래프톤도 강세를 보이고요. 컴투스가 위즈윅 스튜디오가 자회사죠. 강세를 보이는 영향입니까? 상승 추세 전환하면서 10%대 강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 인근으로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8,100만 원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니까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비덴트 강세, 다날도 9%대 강세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전일 상당히 큰 폭을 흔들렸던 바이오주는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전일 낙폭 아주 강하게 만회하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4.3% 셀트리온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5% 상승. 셀트리온도 4%대 반등하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저께 14% 가까이 빠졌는데 2% 반등은 아직까지 강한 반등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SK케미칼은 연속적으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4.7%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항권에서 튕겨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이 과연 21만원권 여기 저항권을 과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내느냐가 추후 반등 강하게 할수 있느냐 아니면 또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가느냐 관건이다. 21만원 돌파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체적으로 기존에 잘 가는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이런 섹터가 강세고요. 나머지는 비덴트를 비롯한 비트코인이 강세고 나머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브라질에서도 원전 추가하겠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요. 한전 기술과 같은 종목이 또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고점 부위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두산 퓨어셀도 3.5%대
강한 반등 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여전히 7만 원 인근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틀 후 옵션 만기일인데요. 그때 지수가 좀 연동돼 있는 부분에서 지수 컨트롤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같이 조절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 듭니다. 자, 전일 하락했던 부분, 만회 시도 나오고 있는 카카오뱅크. 자,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추가로 2%대 더 추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도 의견 제시했는데요. 15만 2천 원이 무너지면 비중 축소하라는 의견인데요. 자,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극명하게 차별화 보이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가 2952 라인인데요. 여기를 추가로 하회하면 다시 힘없이 밀리는 상황이니까 반등을 얼마나 강하게 해내느냐. 코스닥은 비교적 코스피보다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지권에서 잘 반등을 해내니까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개인의 물량을 다 받아주니까 좀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자, 기관이 매수폭 더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은 매도폭 좀 줄여 나가는지, 선물을 외국인이 매수폭 확대해 나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